저기요, 제발 여기 좀 봐줘요. 에? 뭐야 이게?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교원 영색이라는 국산 쭈꾸루 게임입니다. 지금 1맵 1치킨 대회를 제가 이번에 스폰하기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출품된 하나의 작품으로서 운영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떨지는 전혀 모르겠고 장르도 공포가 아니에요. 보통 제가 공포 쭈꾸루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장르가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때문에 어떤 형식의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야, 딱 봐도 근데 퀄리티가 엄청난데? 이게 한 달 만에 만들어진 쭈꾸루 게임이라고? 본 게임은 픽션이며 실제 존재하는 종교를 연상시키는 소재가 나오나 현실과 무관합니다. 천사라는 존재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어? 약간 불쾌한 요소가 있을 수 있대요. 공포인가? 공포면 좋고. 어젯밤 갑작스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얼마 전 사모님의 장례식을 도왔던 당신은 오늘 있는 목사님의 장례식 진행 보조도 함께 맡게 되었고 식이 끝날 때가 되면 우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례식에 참석하신 모든 신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각 진행위원들은 다시 한번 장례식의 절차를 확실하게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일러스트도 완전 내 스타일. 이 근처에 진행 보조로서 알아둬야 할 절차 같은 게 적혀있을 게 분명해. 실수가 없는 날이 되도록 사진을 보면 하늘이 도우시기를 기도... 도우시길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겠어. 잘 해보는 거야, 나. 나가야지. 안 되네. 와, 근데 이거 진짜 그래픽 완전 특이하다. 이게 쭈꾸루라고? 오씨, 일부가 불탄 사진이 있네요, 소지품에? 근데 확인이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참신하다. 대각선으로도 움직여져요? 들기 쉬운 촛불이다. 지금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장례식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모를 얻었다. 뭐? 아우, 뭐야. 뭐야? 아, 또 코피가... 언제쯤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 뭐해? 전에 이렇게 피가 난 적이 있었나? 뭐야, 왜 이렇게 애가 오락가락해? 마지막 절차가 피에 가려져 읽기 어렵다. 아주 흥미로워요. 근데 공포야? 장르가 공포인가? 아니, 메인 화면은 공포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절차, 개식, 기도, 찬송, 헌화. 보화? 라고 쓰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활? 부활? 이건 뭐야? 박수? 박수를 쳐서 케이크에 있는 초를 꺼라. 음표는 12억 3,456만 7,890원. 물음표? 밑에 꽃 표시가 있어요. 이거 목련인가요? 얻은 아이템은 X를 눌러 소지품 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준비가 모두 끝난 것 같으니 어서 제단 앞으로 가 자리에서 대기하는 게 좋겠어. 브금이 없어졌어. 종교에 관련된 책들이다. 오늘의 말씀.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천사에 대한 고찰. 천사들은 주님의 믿음직스러운 종들이다. 그들은 조건 없이 주님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우선시한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목소리는 매우 성스럽고 부드러워 설득력이 강하다. 그러기에 주님의 신도들은 당연하게도 천사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는다. 성스러운 천사 그림의 액자다. 어머! 싹살! 어찌 이리 기도를 올리기에 완벽한 그림이 있을까? 성스러움에 감동받았어. 오늘날 필요한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늘이 도우시길. 거장이네요? 종교에 관련된 책들이다. 성스러운 아기 이름 추천서. A.C.E? A부터. 아비게일. 신의 기쁨이라는 뜻. 아마. 신의 은혜. 신의 호의라는 뜻. 안젤리카. 신의 전달자. 천사라는 뜻. C! 케이틀린. 순수한. 셀레스트. 천국의 딸. 크리스타. 신자. E. 에덴. 낙원. 엘리자베스, 신의 약속, 신의 맹세, 이브, 생명. 천사에 대한 고찰, 2. 천사들의 본모습은 인간의 현아 단어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는 인간들은 곧바로 정신이 파괴되거나 그 자리에서 남김없이 타버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고로 천사들은 인간들과 소통할 때 인간의 정신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환영이나 육체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중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한다. 인간 세계에서의 천사의 모습은 주님께서 직접 배정해주는 것이나 이 특권은 천사가 타락한 이후엔 주어지지 않으며 타락한 이들은 전의 육체를 잃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람들이 다 앉아있네요. 응? 이상한 음성이 갑작스레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천사의 음성인가? 너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죽을 것이다. 이건 지옥이잖아, 이씨.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여. 아, 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오래 걸린다, 그지? 그런 거로 그냥 때려치겠습니다. 내 배려심에 박수 갈채. 이 세한 배경음악도 꺼라 꺼! 분위기 망친다! 크, 방금 멘트 솔직히 좀 멋지지 않았어? 아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지. 당연히 멋졌지. 아무튼 내 친절하고 부드러워 못해 녹아내리는 목소리 들리십니까? 그런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상처가! 내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네. 애초에 장난삼아 한 말이니까 별 기대는 안 했다만. 그래도 너무 차갑게 굴 필요는 없잖아? 어찌됐든 들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어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지 않아? 자, 기대하시라. 나의 거룩한 등장을! 천사가 왜 이렇게... 성스럽긴 하네! 내 천사에 대한 이미지 돌려줘. 애초에 천사의 눈 맞아? 약간 퇴폐한 탐정같이 생겼는데요? 얘도 그렇게 생각하나봐.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수염부라고 쳐, 수염! 왜, 좀 더 성스러워 보이는 환영을 기대했나봐. 포기해, 포기. 아무도 너랑 만나려고 안 했는데 하도 착한 내가 혼자 도와주러 와준 거라고. 은혜를 모르네, 이 아가씨. 우리가 친해지기 전에 아가씨가 먼저 대답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아저씨라고 읽을 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아, 너무 아저씨 같아. 진짜 너무 싫어. 아가씨, 내가 뭘 것 같아? 편하게 대답해, 편하게. 안 혼나니까. 난 그저 네 머릿속에 환영일 뿐인데 널 해칠 수 있을 리가. 정답을 말했네요. 환영이시라고요. 아, 만약 된다고 해도 해치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꼬아서 들지 말고. 천사 아니야, 천사? 선택제 천사가 없어! 신? 천사에 가까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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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니, 내 지금까지의 말투 보고 신인 것 같다고 한 거야, 지금? 내 성격에 신이었으면 인류는 이미 몇천 년 전에 망했어! 본인이 본인 수준을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당신의 이마에 딱밤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악! 자칫하면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개나 소나 신이냐고 물어보고 다니지 말고. 위 사장님 잘 삐지시는 거 알잖아. 입 조심해. 난 천사라고, 천사. 정확히 말하자면 수호천사지. 그... 알잖아. 인간 하나 배정받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안 죽게 돌봐주는 천사들. 가디언 엔젤이라고도 하던가? 근데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오글거리잖아, 그지? 그냥 이름으로 불러. 풀커스야. 아, 이게 더 오글거리나? 아무튼 자, 이 시점에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겠지? 이 아저씨 냄새 풀풀 나는 천사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지? 말투는 왜 저래? 유치해 죽겠어. 아니 그럼 천사들은 심심할 때 말도 못 거는 존재라는 거야? 거참 쌀쌀맞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난 심심하지도 않지만 난 하도 성실한 천사라서 매일 바쁜 몸이 걸랑이요. 나한테 과연 재미로 대화할 시간이 남아날 것 같아? 운 안 좋게도 내가 지켜야 할 인간이 이 딱 봐도 수상한 교회랑 엮여버렸어.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장례식에. 그런 거로 현장에 있는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아가씨, 나랑 계약 하나 할까? 아, 뭐야, 자세가 더러워! 생각해보니까 방금 한 말이 조금 수상하게 들릴 순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100% 순수 천사다! 잘 해내만 준다면 돌아오는 보상은... 두고두고두고... 짜자잔! 접니다! 에헤, 그 싸늘한 눈빛 치우시고. 그보다 아가씨, 수녀님 아니십니까? 나같이 위대한 천사가 바라고 있는데 태도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거참 내가 곁에 있는 건 좋은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나? 난 수호천사잖아.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칠 일 절대 없지. 안 되는 일 술술 풀리지. 얼마나 좋아? 어때? 쓸만하지? 그건 애초부터 당신의 도리 아닌가요? 애초부터라니. 넌 원래 내 책임이 아니... 아니다. 내 말은 한놈 안 팔고 더욱더 신경 써준단 말이지. 말하자면 보너스 서비스. 딱 가디언 엔젤 프리미엄으로다가.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원래 담당이 얘가 아니래요. 원하는 게 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거에만 집중해주는 거야.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는데 뭐지? 싫은데요에도 해보고 싶다. 이 선택지가 좀 흥미롭네요. 그래, 네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도망치려거나 누굴 도와주려거나 싸운다거나 혹여나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버리고. 왜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니까 수상해 보이니? 아무리 봐도 악마 같은데? 아니라니까! 천사라고 몇 번을 말해! 아가씨가 지금 내 호감도 엄청 깎아먹고 있다는 거 알아? 나도 처음부터 딱 믿음이 가게 말해주고 싶다만. 알잖아, 우리 위 사장님 깐깐한 거. 천사들한테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거든. 우린 인간들에게 정확한 난관이 뭔지 알려줘서는 안 돼. 사실 이렇게 환영으로 조언해주는 것도 위 사장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하도 착하다 보니 따지고 또 따져서 지금 너랑 하고 있는 대화까지는 승낙을 받았거든. 근데 이 이상은 무리야. 그러니까 간략히 말하자면 내 도움은 작은 조언까지가 한 게. 나머지가 궁금하면 아가씨가 직접 이유를 밝히고 헤쳐나가야 한단 말이야. 나도 알아. 정말 도움 하나도 안 되지? 원래 나같이 다 아는 듯한 스승님 포지션은 입조심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미스터리하지 않아서 인기 없어.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내가 시간을 꽤나 잡아먹은 것 같으니 잠시 빠져줄게. 나랑 더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 아! 그러면 되겠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막혔을 때 나한테 기도를 올리면 내가 오는 거라고 하자. 그러고 보니까 얘는 왜 얼굴에 붕대를 감았어? 그럼 힘내보라고 아가씨. 지켜봐주고 있을 테니까. 내 말 꼭 명심해. 난 아가씨 편이야. 아! 이상한 목소리에 휘말렸더니 이상한 목소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어서 지정된 자리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였더라? 이 그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째서일까? 요즘 들어서 자주 기억이 날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은. 지금도 무언가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느낌이.
일단 반대편에 서 있는 소녀들을 예시로 삼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무서워. 다시 저장하고 올래. 저장은 자주 합시다. 오 시프트로 달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긴가? 뭐야 이거? 이 자리에서 대기하면 되겠어. 어? 그럼 목사님의 장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사모님을 보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께서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종이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사님은 죽음 이후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신도가 그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신 것과 같이 목사님도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의 인자함을 축복하며 기도를 올립시다. 저기요, 제발 여기 좀 봐줘요. 아무나. 에? 천으로 가려진 철창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뭐야 이게?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무시한다. 아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정석 루트가 있고 장례식을 끝내는 루트가 있고 거기서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제 거기서 다른 엔딩으로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 많잖아. 근데 이거는 1회차 플레이는 무조건 그냥 정석으로 가야 돼. 장례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허무한 엔딩을 일단 봐야겠죠. 그게 배드 엔딩일 테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아 분명 이쪽을 쳐다본 것 같았는데 무시하지 말아줘요. 제발 도와줘요.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나중에 꼭 대답해줘요. 뭐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시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일단 장례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다음 절차라면 기도지? 메모에는 모아진 성과 촛불이 있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 어? 그걸 몰라? 어떻게 봐 이거? 안 봐줘! 여기에 불빛이 켜지지 않은 촛불이다. 아니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해? 지금 말을 걸면 둘 다 위험해져. 저 위로 올라가서 불 붙여야 되나? 목사님이 누워계신 관이다. 방금 목사님의 가슴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겠지? 어? 교회의 제단이다. 마치 침대 같네. 하지만 뭔가 소름이 돋는 걸 놓고 싶진 않아. 미쳤어요? 누울 생각을 왜 해요? 어마 무서워. 왜이래? 공포게임 맞아 이거? 오씨. 여기에다 불 붙여야 되나? 맞아. 촛불들을 밝히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겠지. 뭐야? 내 발소리가 이렇게 컸었나? 어이쿠야. 내가 너무 크게 틀었나? 깍! 쉿쉿쉿쉿 신정이 아가씨 나야 나. 기억하지? 네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 소천사. 아까 그 악마. 어? 이 아가씨가 언제부터 왜 아니 아까부터 왜 이래 진짜? 아니라니까 너 그러네? 놀랐잖아요. 그럼 아까 그 발소리는 내가 들은 환청이었습니다. 악마 새끼 맞네 저거. 에헤이 기분 풀어 아가씨. 내가 과연 아가씨를 놀리기만 하려고 했을까? 물론 놀라서 어버버거리는 모습이 웃기긴 했다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여기 교회 사람들은 완벽함에 집착하는 것 같던데 조그마한 실수에도 시기 망했다고 생각할 테지. 예를 들어 진지하게 기도하는 도중에 소음이 들린다거나 쟤네한테는 네 발소리가 내가 방금 들려준 것처럼 건물 무너지듯 크게 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뭐 조심히 다니란 말이지. 자, 내 짧은 조언은 여기까지. 그럼 아자아자 화이팅! 잘하고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뛰어볼까? 조심히 다녀라? 아,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는 발소리가 모두의 목소리에 덮여 내가 걷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주위를 끌지 않고 촛불들을 켜도록 하자. 아, 이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아, 마지막 하나. 아멘. 신도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형, 이렇게 한숨 돌렸지만 곧 다음 절차가 시작할 거야.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겠어. 이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에 남은 신도들인 우리의 미래를 위해 축복의 찬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차인 헌화의 수월한 진행을 위할 겸 신도 모두가 준비해오셨을 국화를 미리 꺼내들고 함께 합창하도록 합시다. 아, 아까 그 수녀님 여기에요. 여기 다시 돌아와 주셨군요.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제발요, 철창에 자물쇠가 걸려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내 자릿수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 안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봐주실 거예요. 제발요, 뭔 일을 당할지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시간입니다. 이럴수록 침착해. 침착하고. 다음 절차라. 메모를 보니 음표 옆에 국화와 숫자가 쓰여있던데 아직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 국화부터 확인을 해야할까? 정말 모든 신도가 준비해왔을지 궁금하기는 한데 돌아다니며 살펴봐야겠어. 그럼 비밀번호라고 했지 저 사람. 이 교회 안에서 내 자릿수의 숫자가 애초에 써져있기는 한가? 아이씨 무서워. 국화를 다 준비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어? 신도 중 한 명이 갑작스레 당신의 치마를 붙잡았다. 분명히 가져왔는데 믿어주세요. 분명히 준비해왔다고요. 방금까지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절대로 실수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신고 하지 말아주세요. 사실대로 말할지 거짓말로 없는 국화도 포함해서 세야지 둘 중 선택해야. 일단 생긴 건 굉장히 무섭게 생겼었는데 국화가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네요. 네. 착하신 분인 걸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 8, 48, 47개, 국화 47개. 어떻게
왜? 놀랐어? 나야 나. 어때? 나 보고 싶었지? 놀러 온 거 아니니까 점점점은 하지 말고. 그냥 새삼스레 네가 자랑스럽다고 하려 왔어. 좋은 소식도 나눠주고 말이야. 알아? 네 난관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 진행하는 동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그럼 끝까지 화이팅이야 아가씨. 날 믿어줘서 고마워. 갑자기? 뭘 어쩌라는 거야? 지금 세이브하자고? 기도를 올린다. 사실대로 얘기해. 뭐지? 아, 천사가 그니까 국화를 한 명이 놓쳤는데 사실대로 얘기해라 라고. 안 그래도 사실대로 꼰지르려고 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사님의 충실한 종이니까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꼰지르냐고요. 제 시점으로 왼쪽에 위치한 벤치들의 총 국화수는? 48 나누기 2에 봐. 24. 확인했습니다. 제 시점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벤치들의 국화 총 국화수는? 어? 확실합니까? 네. 한 분이 국화를 준비하지 않았나 보군요.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절차를 위해 자리로 가서 대기하고 계시기를. 아니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요? 어? 아니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못 참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 누가 봐도 수녀님 얼굴인 것 같은데. 자 봐봐. 이게 얼굴이라고. 여기서 이렇게가 얼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고. 그죠? 코. 입. 눈 개커! 그 뭐야 순정만화급이야 이거. 얼마나 큰겨. 홍조도 그려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다시 무서워졌어! 저는 여분의 국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식이 완벽해야 하니. 간다. 내려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진행해야 해. 소천사를 믿어보는 거야. 이어서 신도들의 헌화와 함께 장례식을 마치도록 하고. 왓. 곧바로 목사님의 영혼을 새로운 육체에 옮기는 부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위해 희생해줄 산재물을 준비해주신 천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목사님이 주어진 새 육체에 강림하시기 쉽도록 재물을 먼저 제단으로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맨 마지막에 가려져 있던 게 부활이 맞네. 아, 안돼. 여수님도 결국 한패셨던 거예요? 제발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생긴 거 지금 만만치 않거든? 나 지금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살려줘! 살려달라고! 저리가 절대로 날 못 끌고 갈 줄 알아! 어떻게든 끌어내야 해. 제트키를 연타하세요. 철창이 열렸다. 오 무서워. 주인공 망가졌어. 그만하고 당장 일이 나와요! 물음표? 어째서 웃고 계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뭐지? 사모님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요. 지혜로운 사모님께는 실패란 없으니까. 갑작스레 이런 가짜식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최근 평소 같지가 않으셔서 강림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또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 뭐라고?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를. 그래도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천사님 말씀이 맞았어. 사모님이 살아 돌아오신 게 맞은 거야! 어! 헐! 그러니까! 재물이 나였네!
그 목사님은 죽은 척을 한 거고 목사님의 부인이 부활이 된 거야 지금 내 몸에. 축하해 라고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진정해, 난 저 광신호놈들 편 아니니까. 아, 그래서 의심을 피하게 하고자 이 사이비들한테서 의심을 피하고자 수호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한 거구나. 와, 야, 반전에 반전이네. 미쳤다. 그래, 어찌됐든 난관을 넘겼으니 얘기해줘도 될 것 같네. 아, 드디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천사들도 타락하는 거 알지? 인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다 악마가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 원래 천사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품는 놈들이 꽤 많은데 그런 녀석들은 보통 타락한 이후에도 신성하게 남으려고 발악을 하더라고. 그렇게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결국 인간 세계를 떠다니는데, 천사들은 본 모습 대놓고 다니기엔 번거로워서 여기로 내려올 때 신한테서 쓸 수 있는 육체를 직접 배정받아. 그러면 타락한 놈들은? 신이 등을 바로 돌리니 배정받았던 육체도 당연히 뺏길 텐데 얘는 어떻게 돌아다니냐? 어떡하긴 어떡해. 인간 몸을 훔치고 다니지. 절박한 인간들을 속여가면서 널 구원해준다든지 네 가족이나 친구를 부활시켜준다든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고 의식을 치르게 만들고 걔네 몸 안으로 강림해 원하던 사람이 정말로 살아 돌아온 척 연기하며 살아가. 그래, 네가 지금 그 여자아이의 몸 안에 있는 네가 이 거지 같은 교회 사모님이 좀 연기하는 것처럼 말이야. 와, 여기 반전이 몇 개야? 설마 명색이 수호천사였다는 놈이 배정받은 인간의 몸을 뺏을 정도로 추할 줄이야. 그런데 느껴지더라고. 아직 네 안에 네 인간이 속에 남아있다는 걸. 만약에 네가 이 장례식에 실패했다면 저들이 여자아이의 몸에 한 번 더 의식을 치렀을 거고 그땐 몸의 주인인 안젤리카가 완전히 잠식되겠지. 그래서 저놈들의 뜻대로 놀아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야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젤리카를 구원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네가 숙주인진 몰라도 언젠간 안젤리카가 다시 몸을 되찾을 거야. 네가 내 말을 들었다는 게 그 증거지. 미안해 안젤리카. 고통스럽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상태로 기다려줘. 그때까지 와, 이거 근데 진짜 스토리 잘 짰다. 이거 한 달 만에 만든 게임 맞아요? 와, 이게 결국에는 해피엔딩인 거네요, 그죠? 오우, 뭐야 이거. 엔딩 1, 비밀의 구원.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볼게요. 자, 시간 순서대로 내가 얘기를 해볼게. 타락한 천사가 인간 세계로 내려왔어. 육체가 필요했어. 그래서 목사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네 와이프 죽었는데 부활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치렀어요. 안젤리카를 통해서 와이프가 이제 부활한 척 강립을 하면서 이 육체를 빌린 거야. 안젤리카의 육체를 빌린 거야. 근데 의식이 불완전해서 타락한 천사, 악마라고 할게요. 악마가 지금 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완벽하게 빙의가 안 됐어요. 안젤리카의 인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호천사가 강림을 해가지고 안젤리카와 접촉을 합니다. 안젤리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해라. 그래서 안젤리카는 지금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의식을 강행을 해요. 지금 의식이 두 번째인 건데 그 이유가 좀 불안정한 거를 신도들도 느낀 거야. 목사님의 사모님이 완벽하게 지금 강림을 한 건가? 약간 의심이 들어가지고 시험을 하고자 이렇게 맡긴 거예요, 안젤리카한테. 근데 안젤리카가 완벽하게 지금 빙의가 된 것처럼 의식을 강행하려고 연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엔 의심을 벗어났지만 이제 그와 동시에 안젤리카 몸에 타락
천사가 빙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죠. 수호천사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의심을 벗어났으니까 안젤리카라는 인격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결국에는 해피엔딩인 거네요.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타락천사를 꺼내서 데려갈 거고 안젤리카는 잘 인격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또 자기의 신체를 잘 데리고 살겠죠. 도와준 천사랑 빙의한 타락천사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인 거죠. 제 몸에 있는 게 악마고 아까 내 머릿속에 강림한 애가 이제 나를 도와주고자 안젤리카를 도와주고자 한 수호천사고 천사님 아저씨라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진짜. 뭐야 왜 뭐야 어? 멈췄어. 왜 이래 무섭게. 소리는 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네. 아우 깜짝이야 이씨 게임 끄니까 이거 나왔어. 어우 놀래라 맘마메야. 자, 지금 수호천사랑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상황인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의식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천으로 가려진 철창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럼 얘는 누구야? 아, 얘도 그럼 한통속인 건가? 지금 여기 안에 갇혀있는 애가 한통속인가 봐. 지금 설마 절 보신 건가요? 봤다, 날 봤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절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동안 수녀님 빼고는 아무도 절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절 응시했다는 건 수녀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쵸? 지금 얘가 계속 시험하고 있네. 맞아요, 전 달라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바로 게임을 못 당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신도 여기 잡혀 계신 건가요? 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우리 함께 탈출해요. 절 도와주시면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들이 제가 이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랬어요. 전 분명 나쁜 일을 당할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좀... 뒤에 조심하세요!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시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일단 장례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메모엔 모아진 손과 촛불이 있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심을 안 받고 있나봐요. 계속 뛰어당겨야지. 뭐 이렇게 허무하게? 야 연출 하나도 없고 그냥 게임 오버야? 아 나 속상하네. 이것까지는 만들 시간이 없었나봐요. 네 조용히 게임 오버. 이렇게 한 번 더. 아멘. 쌉고인물 됐죠 벌써부터? 이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어쩌구저쩌구 더빙하기 귀찮아요. 다시 돌아와 주셨군요.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내 자리 수다요. 비밀번호 내 자리를 입력해야 풀리는 자물쇠인 것 같아요. 어서 이것 좀 풀어주세요. 시기 끝날 때 분명 저한테 좋지 못할 일이 생길 거예요. 설마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럼 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일단 조용히.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시간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해 물어보자. 비밀번호. 오늘 진행 보조원들은 미리 안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력을 어필한다는 뭐야? 기억이 안 난다. 뭐야 이거! 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까먹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장과절. 장과절. 뭐야 갑자기 개그가 됐어.
계속 침착해. 침착하고 다음 절차라. 장과 절은 그거잖아요. 시편 아까 봤던 거. 여기 있는 거. 5521 이 친구였나? 그러네. 자, 이제 돌아가서 왜? 놀랐어? 나야, 나. 농담할 기분이 아니네. 본론을 말하자면 말이야, 아가씨. 내 말 안 듣고 있지. 내가 전에 뭐라고 했어? 남이 뭐라고 하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아가씨 할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러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 기분 탓이지? 협박하고는 싶진 않았다만 아가씨가 막 하도 말을 안 듣네.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악마보다 무서운 존재야. 알아? 와씨, 이게 본모습이야? 명심해. 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어. 알아들어? 코피 계속 나요. 성스러운 환영이 보이자마자 입과 코에서부터 피가 뿜어져 나오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행동 똑바로 하도록. 24.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팬치들의 총포가 수는 24. 왜 쳐다봐요? 24라니까! 24개라고, 씨!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니 수녀님은 다음 절차를 위해 대기하고 계시기를. 아, 너무 쫄린다. 아, 무서워, 씨! 수상해. 모든 게 수상해. 그 천사도, 이 장례식의 모든 게. 사람을 저렇게 철창 안에 가둬둔 거지? 저런 취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속 있다간 나도 위험해질 게 분명해. 좋아, 저 소녀가 간틈에 자무새를... 자무새? 자물쇠를... 세 번째 세이브 데이터. 빨리 열어주세요. 미친 곳을 도망쳐야 돼요. 방금 뭐였지? 5! 5! 2! 1! 철창이 열렸다. 자, 열렸으니까 빨리 도망쳐요. 같은 일러네. 에? 어째서 도망치지 않는 거죠? 이대로 있다간 저들이 당신을... 웃고 있지 않아. 정말로 도망칠 생각이었다니 실망입니다. 이럴수가, 저건 우리 사모님이 아니에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사모님 때 의식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쩐지 저 여자가 계속 이상한 낌새를 보이더니만. 시험해보길 잘했네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아가씨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 천사들도 타락하는 거 알지? 사실 걔는 타락했다고 무조건 악마가 되는 게 아니야. 본래 천사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서 타락한 이후에도 신성하게 남으려는 놈들이 많이 있어.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빨리 스킵해야겠다. 너도 이미 알겠지? 네 안에 있는 천사가 네 몸을 이용해 이놈들의 사모님 행세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적적이게도 너는 강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식이 남아있는 징조를 보였어. 교회 사람들은 그런 네 상태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 각자 장례식을 꾸려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자 했어. 시험이자 함정이었던 거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교회를 따르는 사모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놈들의 뜻대로 행동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네 곁으로 가 도와주고 싶지만 신이 날 보내주지 않고 있어. 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면서, 말을 듣지 않는 네 잘못이라면서. 너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직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너는 그저 남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거참 자비로우시네, 그지? 미안해. 사모님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가신 거지? 어떻게 다시 불러오죠? 어서 빨리 전현을 잡아 다시 강림시켜야 해. 저 수녀의 정신을 죽여야 한다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도록. 어서 네 몸을 넘겨 교회를 위해 바치는 거야. 농담이었어요, 농담. 저 맞아요? 사모 맞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당신들이 아는 그 사람 맞으니까. 제발 날 내버려둬! 아, 재밌다. 잘 만들었네, 진짜. 아니, 이게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꼬아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반전 요소가 진짜 충분히 저한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1맵 1치킨 대회에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개인 작품을 잘 플레이하고 그냥 제 개인 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딩 2. 이번에 웃고 있네. 왜 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잘 넘어가요? 아까는 안 넘어갔었는데? 아까 진엔딩 봤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야? 이게 버그 있어요 제작진님! 어쨌든간 교원 영색이라는 쪽으로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